정사각형 ABCD가 이렇게 있는데 A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EFGH 정사각형 나와요. 정사각형 나오는 이유 제가 설명해 줄게. 일단 밑에 빈칸 채우지 말고 알고 있으세요. 알고 있으세요. 이 그림은 꼭 알고 계세요.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피타고라스 본인의 방법입니다.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중성대 나오는 그 본인의 방법. 이거 증명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. 알겠어요? 내가 다섯 가지 알려주는 거 다섯 가지 다 할 줄 알아요. 봐요. 일단 많은 것부터 갑시다. 삼각형. 어때요? SA에서 합동이지? 네. 정사각형 한 명 길이에서 똑같은 길을 다 빼버렸잖아. 그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뭐라고? B라고 잡자 이거야. 그럼 여기도 뭐 나와? A 여기 뭐 나와? B 여기 뭐 나와? A 여기 뭐 나와? B 여기 뭐 나와? A 여기 뭐 나와? B 나와! 그럼 요 삼각형은 A하고 B를 직각의 이웃변으로 놓고선 S, AS 다 합동 나와 안 나와? 나오죠? 그렇다는 건 빗변 길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같다 안 같다? 같다! 그럼 일단 뭘 만족한다? 말은 뭐?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? 정사각형 만들어야 되겠지? 정사각형 답부터 얘기해 주니까 정사각형 만들어야 되면 각 갖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. 각을 가지고 요때 쓰는 게 뭐냐? 점각이 있어. 직각삼각형의 요거 요 얄팍 한각을 점각, 뭉뚝한 요 각을 X각. 점하고 X하고 더 몇 도? 90도죠 그 다음 여기가 대응각 점각, 여기가 X각이지? 네. 이해가 한가? 점하고 X하고 더 하면 90도지? 네. 그럼 승현아 여기 평각인데 얘하고 얘하고 전 몇 도야? 90도. 그럼 여기 몇 도? 90도가 나오겠지. 아! 마른 건데 한 내각이 90도래. 그럼 몇 도 나와? 뭐 나와? 그럼 정사각형 되는 거 맞죠? 왜? 대각 같고 이웃한 각각이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? 가요. 이해 가요? 그럼 봅시다. AEH, BF 이렇게 무슨 합동? S, A, S 합동 만족하게 될 거고요. 그러면 H랑 EF랑 FG랑 HG랑 다 똑같을 것이고 AEH랑 여기 점각 X각을 표현하는 문장에 잘 봐. 네. AEH랑 BEF랑 둘이 다 몇 도 해야 돼? 90도이므로 각 EF, GH의 내각이 크기가 모두 몇 도? 90도. 따라서 무슨 사각형?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. 참 이해가요? 이거 꼭 알아놔야 된다. 알겠어요?